안녕하세요. 작가 노상균입니다.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어쨌든 존재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도 어려운데 제 작품의 근본이 되는 어떤 존재나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생각을 해볼 때 대우주와 소우주가 있듯이 우리 제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구를 한정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존재로 봤을 때그 살아내야 하는 어떤 삶과 어떤 어떤 모든 생명체가 갖는 어떤 그 처연함이라고 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슬픔 같은 것 그런 것이 제 모든 작품의 어떤 근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을 한 것은 크게 제 인생에서 많이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작품을 구별을 한다면은 세 파트로 지금 현재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90년 이전에 있었던 나무를 위주로 한 어떤 흑백 회화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유학을 가서 그 당시부터 이제 발견하고 한 작업을 20몇 년 동안 해온 어떤 시퀀 작업이 있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축광 안료를 사용을 해서 축광 안료 작품 어떤 이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실제로 제가 많은 어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 부처상 위에다가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시퀀을 마지막으로 감은 작품이고요. 약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상도 했는데 예수와 부처를 제가 많이 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인류사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 평범한 보통 사람들로서의 인간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로 해서 이제 이 약간 우리가 얘기할 때 천박하고 직물적인 어떤 이런 시퀀을 감아서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귀한 인간상을 보통 사람이 아닌 어떤 이런 천박한 걸로 감았을 때도 어떠한 느낌을 주는 것인가, 사람들한테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가벼움과 어떤 고귀함, 어떤 속물과 어떤 그 성인, 뭐 이런 것의 대별로서 이제 제가 많이 감고 있죠. 시퀀이 가지고 있는, 제가 저또 특히 불상을 많이 감은 이유는 이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것에서 염주 같은 어떤 느낌처럼 제가 감아 나갈 때 하나하나 염주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하나하나 시퀀을 만져가면서 한다는 의미에서 또 굉장히 닮아 있어서 불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작품은 뉴 엔드라는 어떤 제목인데 그 제가 시퀀을 가지고 엔드 시리즈를 했을 때 어떤 우주적인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이 작품은 그거하고 좀 약간 더 시각적인 어떤 착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 어떤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착시 효과를 제가 이 시퀀 작업을 가지고 많이 메인 컨셉 중에 하나로 썼는데 그 근본은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어떤 인식론적인 어떤 바탕에서 그 의문과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것을 의혹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제가 시퀀 작업을 마치고 2018년도부터 축광 안료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아는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 그리고 제 자식들, 그리고 제 친구들, 뭐 그렇게 해서 지인들의 어떤 지문인데,
우리가 지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손 안에 있는 어떤 소우주처럼 마치 은하를 닮은 어떤 그런 것처럼 제가 지문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고, 이게 17명의 지문인데 17명의 어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 단위처럼, 이거는 제목은 사실은 파티클이라고 입자라고 하는 어떤 걸로 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어떤 우주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축광활료를 사용하는 어떤 이유는 어떤 밝음과 어두움, 어떤 시간의 어떤 순환 같은 그런 컨셉을 담고자 이제 축광활료를 사용을 했고, 한번 효과를 보여드리면은 밝았을 때 보였던 이미지들이 불을 껐을 때 전체적인 어떤 빛만 남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사라져서 우리가 생명체들이 영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의 어떤 긴 시간 안에서의 어떤 순환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쪽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을 이용을 해서 한 작품이고요. 이거는 몇년 전에는 제가 지문을 가지고 주로 작업을 했지만 사람처럼 그 어떤 인간이 아닌 어떤 자연조차도 시간 안에서 영원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자연을 수평선과 어떤 하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그 자체도 사라지기 지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광 작품은 아직 그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축광 작업은 시리즈로 다양한 작품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